우리가 성조숙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에서 관찰이 되는 여러 가지 2차 성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때 치료를 받아야지만 키가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지나치게 일찍 나타나는 성조숙증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료 환자가 2006년 6,4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8천여 명으로 4년 만에 무려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압도적이네요. 증상은 남자 어린이가 10살 이전에 고환이 커지고 여자 어린이가 8살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는 등 2차 성징이 이른 나이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때 성조숙증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 크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여아의 경우 성호르몬이 조기에 분비되면서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할 수 있으며 다낭성 난소나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조숙증의 주된 원인으로 환경 호르몬 증가에 따른 내분비계 교란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화비만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세 번째, 복부비만이 심해진 민호 씨는 어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걸까? 복부비만과 호르몬을 생각하면 가장 흔한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몸 안에서 저절로 많이 나올 때는 그것 자체가 복부비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쿠싱병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에서도 코티졸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인 코티졸이 올라가게 됩니다. 코티졸이 올라가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배에다 저장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한 복부비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생명의 오케스트라에서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호르몬. 호르몬이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두자. 네. 우리 김동욱 씨하고 현철 씨하고 성민 씨 이렇게. 김현철 씨도 정답 맞추셨어요. 예. 어느 정도 근접했지 않습니까? 그죠? 뇌하 수체 이상. 네. 눈을 왜 그렇게 떠요? 네? 눈을 왜 그렇게 떠요? 맞췄으니까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라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경 쓰고 막 하니까. 그래요? 그게 좀 신기한데요. 호르몬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일시적인 작용하고 지속적인 작용이 상당히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초기에 받으면 입맛도 떨어지고 오히려 에너지 발산이 많아지고 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아까 말한 이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세로토닌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섭식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한 비만, 복부 비만 특히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르몬들을 직접 주입하거나 뭐 이렇지는 못하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미 뭐 합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잘 못 쓰는 이유는 호르몬은 환경에 대비해서 늘 아주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때문에 주사로 일시적으로 주입하는 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최적화시켜서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좋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위험한 랭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검사를 저희가 사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남성 활력 왕을, 이건 뭐 남자들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민관 씨 왜요? 예? 한민관 씨 왜? 저는 남성 활력 하면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부끄럽지만 아직까지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애국가 4절까지 완창을 하고 일어납니다. 애국심이가 추출하시군요. 애국심으로. 예. 애국가를 딱 부르고 일어나죠. 어제도 한민관 씨 어떤 결과 나도 녹화 중간에 가시는 건 없는 걸로. 아, 그럼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신봉석 교수님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남성 호르몬 그러면 지금 한민아 씨가 말씀을 하셨듯이 남성 기능만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신력이나 집중력, 그다음에 뼈, 근육, 혈액 성분들을 관장하는 호르몬으로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40대 이후 갱년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호르몬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슈퍼주니어 분들 같은 20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어허. 남자들한테 있어서는 호르몬 중에 호르몬, 네. 호르몬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테스토스테론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요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남성 활력도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요.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 겉보기만 보면 순위가 뻔하거든요. 저희가 예상하는 그 순위인데요. 예, 그런데 예. 제가 결과를 보고 저도 무지 놀랐습니다. 반전 있습니다. 반전. 예. 반전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도 희망이 좀 있다는 그런 전혀 알 수 없고요. 예상치 아직은. 못한 재미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안심하고 계셨다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예. 물도 드시고 교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래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분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무슨 왕 무슨 제왕 그러면은 뭐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일단 뭐 예상치 못한 결과가 그쵸? 있다 자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네. 검사하셨잖아요 그 검사 과정 먼저 보겠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민관 첫 번째 검사 기본 신체 검사 저희 키가 이게 좀 작게 나오네. 두 번째, 남성 활력도와 생활 습관 체크. 무기력, 잠깐만. 아, 나 약간 좀 무기력하긴 하지. 무기력합니다. 근력 같이 우리가 감소했습니까? 뽕으로 하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다. 비타민에서 이렇게 출연자를 피 다 뽑아서 모아주는 거 아니야? 아, 뭐만 했다고 자꾸 피를 뽑아, 지금. 내가 피를 수혈받아도 모자를 판에 자꾸 피를 뽑아야 되겠다. 세 번째, 체혈 검사. 혈액 속의 호르몬의 종류와 양을 측정한다. 근데 진짜 언젠가는 내가 비타민 출연해서 이 비밀을 밝힐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 수많은 피 어떻게 했나? 피를 할 때마다 뽑는 이 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유통이 되며 어떤 루트로 가는지 내가 파헤쳐서. 그러고 보니까 많이 뽑았어요, 우리가. 네. 예. 다들 준비 단단하게 하고 계세요. 피를 이렇게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급한 발걸음 검은 그림자 드디어 공개되는 그의 정체는 과연 아 찾아오셨구나 오늘 스케줄이 많으니까 피뽑으러 왔습니다 아이돌 피도 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욕이 쌀만하네요, 저희 프로그램. 예, 참 많이 뽑아놨어. 선생님 왔다가, 어린애처럼, 너 초등학생이랑 나중에 재석관 너무 싫어졌지. 선생님께서는 전립선과인가요? 비뇨기과입니다. 아, 비뇨기과입니다. 전립선과가 어디 있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가사예요. 아무리 아파도 돼요. 웬만하면 치러 왔어요. 차례대로 체열은 계속되고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은혁 씨 많이 홀려있네요 지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먼저 맞는 게 나은데요 사실 얼굴 질렸어요 아 대박 잠깐만요 진짜 그 정도예요? 나 진짜 싫어 진짜 싫어 형 헌혈 홍보대사잖아 형 티에 좋다 잠깐만요 헌혈 홍보대사 아, 헌혈 홍보대사가 피 뽑는 게 무서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멤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체열 성공 그 화끈한 검사 결과가 지금 곧 공개됩니다 네 검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저 피 조금 뽑았을 뿐인데 대단한 검사처럼 보이네요. 아,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아니 헌혈 홍보대사가 아니 피 뽑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전 주사바늘이 너무 싫어요. 오늘 쭉 한번 보시기에 남자 활력 왕으로 일단은 누가 1등일 것 같으세요? 은혁군 같은 경우에도 네. 잠을 많이 못 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잠을 많이 못 자요. 네. 근데 안 좋아 보여요 상태가 제가 봤을 때. 근데 은혁 씨 같은 경우는
늦게 자지만 늦게까지 자요. 아, 잠을 또 많이 자요? 근데 저는 수면량은 많고. 하루 평균 수면량이 진짜 한 4시간밖에 안 돼요. 5시간. 네, 전 차에서도 정말 특이한 게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네. 저랑 예성 씨 방이 굉장히 멀어요. 네. 굉장히 멀어요.